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안쪽에 바인더 칠한 거 기억나시죠? 대답해 됩니다. 바인더 칠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인더가 마르고 난 다음에 이쪽에 선을 꺼도 되고요. 사실 바인더가 또 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선을 꺾고 이쪽도 삼등반 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인더 칠해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복습 한번 할게요. 맨 처음에 4% 다 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을 끊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바르죠. 그 다음에 퍼티를 다 발랐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선 하나 꽂고, 자, 1번 바탕면 연막, 2번 퍼티만, 3번은 이 안쪽으로 사포를 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안쪽에 각재는 바인드 맞아야 맞아요. 알죠? 이 면만, 왜? 수성 페인트에 접하는 부분만 바인더. 맞죠? 약간 물을 타서, 그 다음에 마르고 나면, 이제 이 안쪽에 오늘 조색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팔레트에다가 이 흰색 점점점점 이렇게 진해지죠. 점점점 진해지죠. 자, 이게 그라데이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흰색과 검은색은 원색을 쓰고 여기에 흰색을 다 베이스로 놓고 검은색을 점점점점 타면 그라데이션, 즉 밝은 것에서 어두운 쪽으로 이 여섯 가지 색깔이 여기 흰색 점점점점 둘, 셋, 넷, 다, 영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색은 선생님이 임의로 만들었지만 시험장 가면은 이제 종이에다 묻혀줄 겁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빨간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 섞어서 세 가지 이상 색을 섞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 장갑이 바뀌었어요. 이 장갑을 여러 개를 갖다 놨어요. 왜냐면 검은색 장갑 같은 거 썼을 경우에는 손에 뭘 묻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추워도 왼손만 끼세요. 왼손만 부수치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바인드 이렇게 칠했죠. 이 안에 여기를 이렇게 조색된 색상으로 칠을 합니다. 자, 항상 저 위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국물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썼다 보면은 다른 원색이 옆에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으로 골고루 옆에도 골고루 다른 원색이 안 섞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칠해 볼게요. 자, 붓은 어떻게? 여러분들 약간 물을 수색이니까 물을 흘려도 됩니다. 한번 털고요. 자, 놓고 이 각재는 유성입니다. 이 안에만 칠하면 돼요. 항상 모서리부터 여러분들 칠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털고요. 많이 묻히지 마세요.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하다가 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쫄지지 마세요. 그래도 실기가 아닙니다. 약간 튀어나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선 따라 어떤 친구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됐죠? 모서리 됐죠? 또 이쪽 여기 각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각재 위에 올라타지 않도록 최대한. 자, 이 조색 부분은 상도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칠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 번 다 칠하고 난 다음에 마르고 난 다음에 연한 사포로 칠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자, 두 번 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바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골고루
충분히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결대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 부분만 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다가? 그라데이션. 자, 칠하는 거는 계속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하세요. 자, 모서리부터. 만약에 하다가 각재에 올라타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떨지 마세요. 아시겠죠? 약간 올라가는 거는 점수가 깎이 뿌리지 실격 아닙니다. 절대 덤벙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작업하다가 이런 데 흘렀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세요. 번지지 않게. 아시겠죠? 골고루 펴 바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히고 한번 그냥 결대로만 자. 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이 부분을 한번 더 칠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여유있게 다 놓으셔야 돼요. 부족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 했으면 옆에다 그대로 놓아두고요. 자, 이거 마를 동안에 이제 이 부분 그라데이션입니다. 흰색부터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흰색 칠하고 바로 옆에 치면 이쪽에 묻겠죠? 번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웬만한 물 칠하지 마세요. 원액을 그냥 그대로 가시면 좋습니다. 자, 흰색 가보겠습니다. 할 때 손에 뭐 묻은지 한번 확인하고. 자, 흰색 좀 뽀뽀하게 났습니다. 항상 붓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그만 붓이 있으면 편하겠죠? 예. 선생님,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라데이션은 한 번만 칠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있을 필요 없죠? 흰색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1, 2, 3번. 자, 3번 색깔 들어갑니다. 그라데이션 1번. 자, 보세요. 놓을 때 이렇게 놓으세요. 1, 2, 3, 4, 5, 6. 그래야 순번에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꽂아놨냐면 이 주위에 다른 이물질에 안 맞게 이렇게 색을 충분히 고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붓을 충분히 묻혀주고. 자, 선생님도 사람이지라 손을 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긴 면으로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덜 합니다. 이렇게 옆면을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길게 잡으면 천천히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옆에 번질까봐 안 하는 겁니다. 맞죠? 자, 옆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옆면을 이렇게 천천히. 자, 붓은 한 번 쓰고 흐리는 게 아니고 1번 쓰고 씻어서 2번, 3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작은 붓도 쓰면 되니까. 자, 1번, 2번 좀 이따 다시 칠할게요. 자, 1번, 2번, 2번 뺐죠?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 자, 이따 이거는 좀 대기해 놓을게요. 자, 1, 2, 3, 4, 5번. 이제 5번 들어가야 되죠? 자, 5번 충분히 젖어 주고요.
자. 이러면 절대 이렇게 선이 안 삐져나갑니다. 아시겠죠? 막 흔들리고 하는 친구들은 수전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붓을 잘못 든 거예요. 옆으로 좀 그리죠, 선생님. 네. 여러분들도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부족한 부분. 작은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이해하시겠죠? 자, 3번. 아까 전에 못했던 거. 자, 1, 2, 3, 4, 5, 6. 자, 선생님 이렇게 왜 하냐면은 이걸 좀 칠하면서 살짝 가장자리가 좀 굳어져요. 굳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붓 좀. 자,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똑같습니다. 2번. 항상 이음새부터 잡아주시고 이 부분도 편안하게 됐죠? 자, 2번. 자, 됐고요. 자, 1, 2, 3, 4번. 맞죠? 네. 4번.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안쪽에 여기에 유성으로 2에 한번 칠하고 가장 연한 걸로 한번 벗겨내고 한번 더 칠하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받겠죠. 도형을 그리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늘은 조색 두 번 칠하는 거, 그라데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라카 스페이스까지 여기까지. 자, 이제 수성 부분 끝났어. 그럼 이제 각재에는 바인더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갔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라카 스페이스 가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르냐? 자, 하다가 옆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선생님 뒤로 오세요. 뒤로 다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뒤로 와서.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 바인더 똑같은 역할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성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성 부분만. 이 선 안에만 한 번만 얇게. 칠하면 끝이에요. 이것 또한 이제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돌려가면서 여기까지 했죠? 자, 하나 잡고 이 부분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또 돌릴 때 어떻게? 끝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럴 때 이렇게 바르다 국물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짜고 천천히.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살짝만.
또 돌리고. 이걸 라카 스페이스 작업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냥 본드 칠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쪽 뽑으면 되죠, 이제? 여러분들, 구석구석 다 잘 바를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본드 같은 게 투명이기 때문에 그냥 칠하는 것만 보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바인드 작업 했죠? 조색 한번 칠하고 그라데이션 1, 3, 5, 2, 4, 6 이거 칠하고 난 다음에 사포로 가자 고운 사포로 살짝 뺏기고 한 번 더 칠하고 그리고 마를 동안에 여기에 이쪽 라인 바인드 라인까지 어떻게? 이 바인드 라인처럼 똑같이 라카 스페이스 이래 아시겠나요? 마지막 작업 뭡니까? 유성으로 이에서부터 이까지만 그것만 그것도 이해입니다. 한번 칠하고 벗겨내고 또 한번 더 칠하고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유성으로 이쪽부터